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주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모든 블랙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지만 블랙홀들은 가진 물리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갖고 있는 물리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 이를테면 별이나 은하처럼 복잡한 구조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홀은 질량, 전하, 가운동량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블랙홀을 형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과정은 별의 중력 붕괴입니다. 이 현상은 질량이 큰 항성의 일생 중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붕괴되는 부분의 질량이 한계 질량을 넘으면 붕괴는 영원히 계속되고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블랙홀은 어떤 질량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을 특징짓는 두 번째 물리량으로 가운동량이 있습니다. 별들은 대부분 자전을 하는데 별이 수축하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자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상 블랙홀은 회전할 수 있지만 아직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블랙홀은 전하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속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별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므로 대부분의 별들은 붕괴 과정에서 중성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홀의 특성은 블랙홀이 갖는 질량과 전하량, 그리고 가운동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블랙홀은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제외하면 똑같은 모양과 성질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물리학자 휠러는 블랙홀에는 머리카락이 세 가닥밖에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무모 정리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이 갖는 세 가지 물리량에 따라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블랙홀 모델은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만 갖는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고, 두 번째는 질량과 가운동량만 갖는 커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량과 전하를 갖는 라이스너노르드스트렘 블랙홀, 마지막으로 질량과 가운동량 및 전하를 모두 갖는 커뉴먼 블랙홀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블랙홀 모델을 연구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은 질량만 있고 회전하지도 않고 전하도 갖지 않는 가장 단순한 블랙홀입니다. 1916년에 이 해를 발견한 칼 슈바르츠실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물질이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안쪽에 밀집될 경우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서 사건의 지평선을 이루고 중심은 특이점이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여러 가지 흥미있는 성질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계선은 돌아올 수 없는, 중력이 매우 강해서 탈출이 불가능한 경계입니다. 경계선 외부에서는 물질이나 빛이 자유롭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블랙홀의 중력에 대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짐으로 되돌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 상대론의 예측에 따르면, 질량의 존재는 시공간을 왜곡시켜 입자의 경로를 질량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만드는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이 왜곡이 매우 심해져서 블랙홀 바깥으로 향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표면 같은 것이 아니어서 사건의 지평선 위에 올라서거나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면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며 곧바로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블랙홀 중심에 있으며 시공간의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중력 특이점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모두 특이점에 모여 있고, 특이점의 부피는 0이어서 특이점의 질량 밀도는 무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이점은 슈바르츠실트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 정식을 구대층인 물질에 적용하여 처음 발견했습니다. 커 블랙홀은 자전하는 블랙홀이며, 회전 블랙홀이라고도 불립니다. 커 블랙홀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과 달리 중심의 고리 형태의 특이점이 생기고 그 바깥쪽에 두 개의 지평선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힘이기 때문에 별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블랙홀은 알짜 전하가 거의 0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군 동량은 작은 천체들이 갖는 보편적인 물리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커 블랙홀은 우주에서 흔한 블랙홀로 생각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은 고리 모양으로 생깁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이며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점입니다. 고리 특이점의 부피도 0이어서 특이점의 질량 밀도는 무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이점 바깥쪽에는 두 개의 지평선이 생기는데 안쪽에 있는 지평선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는 지점으로 이곳을 넘어가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지평선의 반경은 블랙홀의 질량과 가군 동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부 지평선은 블랙홀의 자전 속도에 따라 적도 부분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른 타원체 형태가 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는 멈춰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를 작용권 또는 에르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작용권은 두 개의 지평선 사이에 있는 타원체 영역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에 한해서 생겨나는 회전하는 공간입니다. 작용권은 틀 끌림이라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일반상대로는 회전하는 질량은 자기 바로 주위에 있는 시공간을 조금씩 끌어당길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결과 회전하는 질량의 주위에 있는 물체는 그 회전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이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물체는 빛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작용권 안의 물체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므로 작용권 안의 물체는 절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의 작용권의 안쪽 경계는 사건의 지평선이고 바깥쪽 경계는 회전 타원체를 이룹니다. 블랙홀의 양극에서는 작용권과 사건의 지평선이 겹치고 적도로 갈수록 작용권이 부풀어 오릅니다. 작용권에만 들어갔고 사건의 지평선은 넘어서지 않은 물체나 복사는 바깥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작용권의 바깥쪽 경계를 작용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블랙홀이 자전하지 않으면 두 지평선은 하나가 되고 블랙홀은 완전히 구형인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로 바뀌게 됩니다. 커 블랙홀에서 두 개의 지평선 사이에 있는 에르고 영역은 공간 자체가 블랙홀에 이끌려서 광속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도 블랙홀이 도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이 회전하게 되면 사건의 지평선은 두꺼운 도넛 형태로 평평해지게 되며 에르고 영역이라 부르는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블랙홀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특이점 주위를 돌게 됩니다.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렘 블랙홀은 전하를 띤 블랙홀로 대전 블랙홀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전 블랙홀은 질량과 전하를 가지나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중심에 특이점이 있고 바깥에 두 개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대전 블랙홀에는 두 개의 지평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건의 지평선이고 다른 하나는 코시의 지평선이라 불립니다. 지평선의 반경은 각각 블랙홀의 질량과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고 블랙홀의 모양은 전하량과 질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하량이 0이면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 되고 전하량과 질량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지평선이 겹쳐서 극대 블랙홀이 되고 전하량이 질량보다 크면 두 지평선의 위치가 바뀌어 시공간의 노출 특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자기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별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블랙홀의 전하는 거의 중성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출 특이점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특이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의 특이점은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바깥쪽의 관찰자는 특이점을 직접 관측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서는 특이점의 존재와 관계없이 물리현상의 인과율을 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출 특이점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나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
외부에서 관측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한대의 질량을 포함하는 특이점이 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깨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을 예측하지만 노출 특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로저 펠로즈는 이와 같은 노출 특이점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이점은 반드시 사건의 지평선에 의해 숨겨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는 노출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중력이론이 완성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가장 일반적인 블랙홀의 해는 전하와 각운동량을 모두 가진 커뉴먼의 해입니다. 이때 블랙홀의 질량은 모든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전하와 각운동량은 질량에 의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 해가 존재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을 갖지 않아서 노출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임계 블랙홀은 주어진 전하 및 각운동량에 대하여 최소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입니다. 이보다 더 질량이 작을 경우 사건의 지평선이 사라지고 블랙홀 대신 노출 특이점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출 특이점은 보통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질량에 따라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 되는 별의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볼 수 있으며 태양보다 수백만 내지 수십억 배 더 큰 질량을 갖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마이크로 블랙홀입니다. 질량과 크기가 매우 작으며 우주 초창기의 밀도 불안정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중간 질량 블랙홀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의 중간 범위인 태양 질량의 100 물결표 쌓인 10만 배의 질량을 갖습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매우 질량이 큰 항성들이 수명이 다했을 때 붕괴하여 만들어지는 블랙홀입니다. 이는 오늘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이 멎은 후 중력 수축하여 한 점으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중력 붕괴란 무거운 천체가 중력에 의해서 그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성의 중력 붕괴는 항성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뒤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최종 생성물은 붕괴되고 남은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질량이 어떤 한계 질량 이하이면 붕괴가 멈추고 백색 외성이 되거나 중성자별이 생성되지만 한계 질량을 넘어서면 별의 붕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과 같은 현상으로 관측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에는 항성 블랙홀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블랙홀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항성 블랙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질량은 작은 은하의 질량과 비견될 정도로 크고 슈바르츠실트 반경은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은하의 생성 초기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은하의 중심에 털을 잡고 주위의 가스나 항성을 빨아들이며 강한 빛과 강력한 제트를 주위로 분출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지만 주위의 물질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나면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보통 태양 질량의 100만 내지 100억 배에 이르고 또 드물게는 이보다 더 큰 것들도 발견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대부분의 은하 핵 속에 들어 있으며 과거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가 형성된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집 천체의 표면에 물질이 낙하하는 것은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가장 효율이 좋은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홀로 낙하하는 물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천문현상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성 내부 핵융합이 질량의 0.7%를 에너지로 방출하는 반면 블랙홀 강착 원반은 질량의 40%를 복사 에너지로 방출시킵니다. 천여자리 방향에 있는 M87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에 의해 블랙홀의 모습이 최초로 촬영되었습니다. 검게 보이는 원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으며 블랙홀의 강렬한 중력에 의해 블랙홀 주변의 빛이 휘어져서 밝은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 양자 크기인 블랙홀을 말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슈바르츠실트 반경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종류에 속하는 블랙홀의 질량도 그에 따라 매우 작지만 밀도는 매우 큽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슈바르츠실트 해는 모든 질량의 블랙홀을 허용함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초기에도 소립자 크기의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폭발 우주의 아주 초기의 밀도 요동에 의해 극도로 밀도가 높아진 시공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의 중력적인 붕괴에 의해 형성되는 블랙홀들과 달리 우주가 초기 팽창하는 동안 존재하던 물질의 밀도가 극에 달하여 형성되는 블랙홀입니다. 이것을 원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상의 블랙홀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크기가 항성 블랙홀보다는 크고 초대 질량 블랙홀보다 작은 중간급의 블랙홀을 말합니다. 질량 범위는 태양 질량의 100에서 10만 배 범위에 속하는 블랙홀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보다는 훨씬 무겁고 태양 질량의 10만 배에서 10억 배의 질량을 갖는 초대 질량 블랙홀보다는 가벼운 블랙홀입니다. 최근에 항성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 사이의 질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갖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은 중간 질량 블랙홀 단계를 거쳐서 성장했거나 중간 질량 블랙홀의 병합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상성단은 구형으로 항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구상성단은 은하 중심의 주위를 마치 위성처럼 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중력에 의해 단단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별의 개수 밀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M15는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약 33,600광년 거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이 성단에는 10만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지름은 약 175광년입니다. M15는 우리 은하의 구상성단 중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M15의 중심부는 중력 붕괴 중에 있어서 중심부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